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용을 해서 RSS 피드 리더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결과부터 보면은 이 데일리 시큐하고 이제 보안 뉴스라고 하는 그다음에 다른 뉴스 쪽에서도 RSS 이런 리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소를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제가 만든 리더기 쪽에다가 확인을 해주시면은 얘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가져오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로 이제 개발을 했고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RSS 리더 정보들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으면은 어떤 RSS를 하던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개발을 했는지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게 4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RSS 리더 파이썬 파일하고 그다음에 인덱스. 인덱스는 아까 주소를 입력하는 그런 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RSS HTML은 이제 결과 값들을 보죠. 그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SS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시트, 요거 RSS 결과들을 이쁘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부터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백엔드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들만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되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워낙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기존처럼 엑셀 파일을 복잡하게 가져오거나 아니면 웹크롤링을 통해서 가져오기보다는 이렇게 피드 파서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 사용하면은 RSS를 파일을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우리가 RSS를 서비스를 제공을 할때그 제공되는 그런 양식들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 파일 여기 RSS 이 정보들 주소를 복사를 해서 URL 주소에다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XML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 대부분 보면 이제 타이틀, 뭐 링크, 디스크립션 요세 개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게 맞춰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요 뒤에 있는 이러한 태그들은 조금 달라요. 이 보안뉴스하고 데일리시큐 같은 경우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데일리시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스하고 퍼블릭 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를 달았고 이 보안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태그들을 달리 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타이틀하고 이제 링크하고 디스크립션은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이 피드 파서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XML 파일들을 파싱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화면에다 표시하냐만 그것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플러스 그앱점 파이썬에서는 get하고 이제 포스트 메소드 두 개를 지원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접속을 했을 때 만약 포스트 값이 아니고 그냥 요청인 get이다 라고 하면 index.html로 가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값으로 우리가 URL 주소들을 전달하는 파라미터가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RSS URL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전달을 받고 그것을 피드 파서 그 다음에 파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소스 코드가. 그래서 요걸로 해서 RSS HTML로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그냥 보내시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앞에 프론트 쪽에서 여러분들 HTML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URL 주소들을 입력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URL 4에서 인덱스 쪽으로 보내는 거, 액션은 이쪽으로만 정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인풋하고 버튼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SS HTML 주소,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사실 쭉 소스 코드를 봐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드에서 엔트리 정보들을 가져온 것들을 그 엔트리 정보들을 하나씩 가져오는데, 그 안에 타이틀하고 링크하고 디스크립션은 어차피 공통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세 개의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피드 정보들을 이제 뭐 변화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동으로 또 확인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들도 있는데 그걸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테이블 안에 그런 요세 개의 정보들만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쁘게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스타일. 그래서 스타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hreflex를 이용해서
저희가 스태틱에 있는 폴더에 rss.css를 우리 적용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css이기 때문에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아니면은 챗GPT를 이용해서 좀 이쁘게 표현을 해주라라고 하면은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것도 그렇게 뭐 이쁘게 표현된 건 아니죠. RSS 피드 요것이 이제 스타일이 적용된 건데 행 하나 표현할 때마다 이렇게 음영들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양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피드 정보들을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다 이제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고객들한테 메일링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메일 보내기 하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 데이터를 이제 메일 본문에다가 붙여놓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한다거나 아니면 엑셀 파일로 뭔가 이제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